Yo! Yo! What's good, Critiquer? Click, click. Winner on Weekly Idol Part 2. We get to see Yoon's masterpiece. Let's dive. (웃음) 자, 우리 주간 아이돌에서 2017년에 발굴한 예능 보석 우리 이 차장님의 웅웅빵 애교갑니다. 웅웅 같은 웅웅빵 보여주세요. 황금 같은 웅웅빵 보여주십시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양현석 사장님 웅웅빵 웅웅빵. 양현석 사장님 웅웅빵 웅웅빵. I love it. 무조건 Towards YG is the best part. 양 사장님한테 가는 거래. Towards YG. 자, 우리 웅웅빵의 원조. 원조빵이죠? 네. 네. 나영석의 남자. 2017년도 예능 진주. 자, 송민호 군의 웅웅빵이 갑니다. 시작. 시작. 민호와 샤오 웃겨. 드라마가 아 여기 있나? 야. Is he the master at this? What the? It's like oh. He's killing it. What up? Minho love. Minho's love is here. Minho. Is that what he was saying? Yeah. I didn't even notice that. The fact that he like went under his sock and got the rest of it. Yeah. There's some here too. Dang, that was way too good. 많은지 몰랐어요. 네? 애교 덩어리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보면 애교하기 되게 쑥스러워하거든요. 근데 민호는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형우 씨. Natural. 그 오래간만에 K권 한번 봅시다. K 한번 봅시다. 오래간만에 K권 한번 봅시다. K 한번 봅시다. K 한번 뭐 민호 씨 왜냐면 시키십니다. 예. 보이그룹이 예. 이렇게 애교가 많지 쉽지 않거든요.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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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Oh, that was cute. Donnie, shut up, bro. 너무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아, 저희 평생 몸짤이거든요. 네. 준비됐죠? 진짜 잘하신다고. 인생짤이에요. 준비됐죠? 하나도 안 부끄러워하시는. 이게 보이그룹판이 없어요. 만듭시다. 오늘. 자, 아, 네. 저 노래에 맞춰서 나오는 그 포즈. 그 포즈. 상큼한. 네. 네. 한번 보여주십니다.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오빠야. 내가 벌써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다 죽어버릴 것만 같아. 다 죽어버릴 것만 같아. 다 죽어버릴 것만 같아. 다 죽어버릴 것만 같아. Minho does it like he's on a commercial or something. Yeah. He does it like it's his job. It's way too good. It's too good. 야, 너 러블리즈 멤버 같다. 어? 야, 근데 너 무릎 없었으면 예능 어떻게 할 뻔했니? 아, 무릎이 다 흔들리게 날아오네. 무릎 없었으면. You said you get all your love from your knees, bro. What would you do without your knees? For real? Your exposed knees. Off from the knee area. 좋습니다.
승현아. 이 맞춤. 승현아, 아까 잠깐 야 세차 한번 가자. 야 그냥 대충 끝내라. You gave Yoon a challenge, bro. He's going hard. 진짜 저게 큰 좀 재능이 있나 봐요. 해찹도 있고. 전문가네. 자 다음 콜 주세요. 네.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를 위너가 한 번도 안 틀리고 도전해주세요. 위너 사랑해요. 10풍합과 왕밤빵. 일단 저희가 그 한 번 노래 틀어드릴까요? 네네. 그 비트가 빠릅니다 생각보다. 아니 노래는 진짜 좋더라고요. 네? 완전 힙합 위너님. 10풍합의 오밤빵입니다. What? 절대 때려 넣어야 돼, 홍합. 네. 그래야 홍합탕 되지. What 왜 문자 that? 왔습니까? 뭐라고요? 아, 이런 거 양사장님 한번 나와주세요. 아, 다들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저기 JYP 형도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오시냐고. 해시태그까지 왔어. 회장님, 감사합니다. 방송을 위해서. 제가 이대로 계속 안 맞췄으면 좋겠네요 형님이라고 제가 보냈거든요. 봐요 양 사장님께서 아마 마주칠걸? 실은 외국 가서 살든가. 난 결혼하면 나 말 결혼식. 양 사장님 재치 있으시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 뭐 10풍합 왕밤빵 하기 전에 20분 다 했습니까? 아 근데 이게 했는데 알다는데 쉬어서 이렇게 이는 뭐예요? 이가 아니고요 리을인데요. 예. 저희 이제 저희 노래가 밀리밀리니까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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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성으로만 하면 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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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여기 풀 했고 여기 처음에 처음에 뽕나무가 있길래 전동처럼 전동처럼 야 이거를 그러면 위너 팬분들에게 한 분께 yeah. 네, 승윤 군의 저 커스텀 작품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t is dope. Yes. Damn. He killed it. 10풍합과 오밤빵. 근데 만약에 10개나 5개 이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공하면 10풍합의 오밤빵을 성공하면 우리가 뿅 맞지 마세요. 오! 우리가 뿅 맞지 마실게요. 실로폰 좀 보세요, 실로폰. 정확하게. 절대 못하지. 성공하면 저희 뿅 망치 맞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그만 진우, you got this. 뭔 소리야? It sounds like a fan or something. 뭔 소리야? 누구 뭐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빨리가지고. 너무 빨랐어. It's like a helicopter taken off. Yeah. 빨리 해가지고 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저는 갈 뻔했어요. 오라 그래가지고. 자, 이번엔 민호 갑니다. Rapper. What are they exactly saying, though? Rapper. Yeah. 자, 이거 대면 인정. 인정. 자. 아,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아, 우리 이거 때리기 있다는 거야. 아, 우리보다 더 진지한데? 와, 자존심 있으니까. 오케이. 아, 이거 너무 어렵네. 자, 음악. 민호 gonna nail it. 아니야 다시 해 단팥빵이라고 들었어요 아 너무 없지 아 너무 단팥빵 아 왕밤빵인데 다
남바빠리였다. 남바빠. 뭐? 우리가 그렇게 들렸다는데 뭐? 들었어. 일단 평가치 주세요, 일단. 일단 주세요. 솔직히 인정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가 심사위원이야. 우리가 맞을 뻔했네. 아니에요? 나도 승인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승인이. 뭐 제가 성공하겠어요. 아니, 성공을 잘했는데 과했어요. 갑니다. 안 때리잖아. 참 무조건 틀리게 해야지. 음악 주세요. 근데 왜 저부터 성공이었어요. 때려면 얘 때릴 거지? 누구 때릴 건데? 둘 다 오늘 때린 사람 있잖아. 맞은 사람이 아니지, 성공한 사람 때려. 빨리 난 들어보고 제가 때릴 거. 저희 하나의 팀인데요? 아 진짜 10분만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두 분 맞았잖아요. 네. 누가 때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걸로 때리는 거 아니야. 이걸로 때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10분만 봐 아니야. 일단 한 대 먼저 애매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둘 중에 아니 넌 틀렸잖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둘 중에 아니 넌 틀렸잖아. 너 빠져. 얘 어디 엄청 때렸어. 야 너 빠져. 둘 중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맞겠다 자진해서 한 명이 먼저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걸 듣고 자진해서 왜 내가 맞지 않아야 되는지, 왜 제가 맞아야 되는지 한 번씩 얘기 들어보고 우리가 볼게요. 양심적으로 저희가 잘 들어볼게요. 들어보고 정의는 살아있다. 아 우리 일단 앉아봐. 팀워크 살아있다라고. 앉아서 재고해서 한 번만 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6살 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6살 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TV에서 아빠 나오는 모습을 보면 활짝 웃는 우리의 쌍둥이 딸들을 보면 어찌나 그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아빠가 뿅망치를 맞는 걸 보면 우리 아이들의 정서상 삐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드신 노모가 있습니다. I have an aged mother. 나이 드신 노모가 있습니다. 치료차 서울에 올라와 계십니다. 선택할 수 있나? 아 우리 차장님이 선택해 주셔야죠. 그러면 내가 대신 맞겠다 하는 사람 없어요? 내 친구 대신? 너 말 놓는다? 괜찮습니다. 아니 뭐 진행을 하다 보면 아니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아니, 그러면 네? 맞고 싶은 사람 있나? 라고 들어가지고 제가 저 솔직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 팔자에 덮던 미녀를 제 인생이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이 황금의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황금 같은 미녀를 만난다는 건 영광이죠, 그죠? 아, 맞겠다고요? 아니요. 북한이 형 되세요. 북한이 형 되세요. He said, thank you for everyone being together with me. 아 정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시켜주시면 바람은 다른 사람이 자꾸 맞는 건 내가 맞네? 잘하셨어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키가 몇 센치죠? 180cm입니다. 조심하세요. 이게 맞고 나면 시험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Your mustache is getting longer. Or to fix the pattern on your shirt. 저 머리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너무 스타일. 어쨌든 성공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아, 우리 민호 승요. 재밌습니다. 자, 다음 걸 주세요. 헬기를 보니까 민호 오빠가 속담을 잘 모르는 것 같던데 민호의 다른 멤버들의 실력도 궁금해요. 민호의 속담 퀴즈 대결을 해주세요. 나도 속담은 승우 형이 제일 센데. 아니야. 아니 이게 제가 모지령이 아니라 저도 잘 몰라요. 아, 이번에는 속
일단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컨닝하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I just sayings. 자, 원한 돌이 땡땡땡. 뭐지? 자, 원한 돌이 땡땡땡. What the hell? 이거 너무 쉽다. 아, 우리 승훈군. 사장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그 이거. 역시 사장님 얘기는 숨소리도 안 놓치네요. As expected, he gives his best when talking about his boss. 좋아하시는 그. Leave him alone. 이거. 역시 사장님 얘기는 숨소리도 안 놓치네요. 이거 사장님 말씀 하게 들었다면 이거 절대로 이거는 양반하기. 자, 다 적었습니까? I love how Huni's like feeding into it. 우리 승윤군부터 가겠습니다. 승윤군 보세요. 원한돌이 비 맞는다 아닌가요? 비 맞는다. 원한돌이 비 맞죠. 비 맞아서 깎이죠. 네. 그냥 모았으니까 좀 더 뭐 뭘 맞아도 더 맞지 않겠냐.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민호군 원한돌이 멀리 간다. 멀리 간다. 원한돌이 멀리 간다. 스파링입니까? 이게 이쁜 돌일수록 이제 조금 가고 그러니까 던질 때 모난 돌 같 쓸모없는 게 없다 세상에. 아침 쉰다고 짝이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난 돌이라고 이제 편견을 갖고 아 모났으니까 할 게 없을 거야. 내맞는다. 아 쓸모가 있다. 네, 쓸모가 있다. 어떤 일이. 것도 다 세상에 쓸모가 있다. 쓸모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진우군. 모난 돌이 착하다. 모난 돌이 착하다. 모난 돌이 착하다. 모난 돌이 착하다. 그러니까 모난 사람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 있으니까 네. 이게 화난 게 아니고 네. 이런 돈도 착하다. 아, 선입견을 갖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네, 네, 네. 좋은 의미네요. 좋은 의미가 맞습니다. 자, 저 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공개. 모난 돌이 정 맞기 쉽다. 원래는 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가 맞죠. 그러니까 너무 튀면 손해본다 뭐 그런 거예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네. 자, 우리 승훈이 1등입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자, 어려운 거 한번 줘보세요. 언발. 아, 언발에. 너무 초등학생 수준이다. 아, 지금 승훈군 굉장히 자극하고 있어요. 아, 근데 승훈이 형이 많이 알아요. 아니,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90%가 아는 문제예요. 아니, 근데 우리들은 모르니까 잘. 그러니까 이건 모르면 어느 수준입니까? 이거 거의 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바른 슬기 생활에 딱 적용했어요. 눈빛이 형 너무 무시하는 거 같아.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야. 모르면 우리들 중에서. Man is like take it easy, bro.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야. 모르면 우리들 중에서는 창작해봐요. 자 우리 승윤군 봅니다. 시작. 언발에 뜨거운 물 붓는다. 아. 언발에 녹여야 되니까. 아. 근데 승윤군이 아주 춤을 잘합니다. 추리가 좋아요. 자 민호의 이제 상상은. 아, 언발에? 언발에 뜨신 물. 언발에 뜨신 물. 뜨신 물 사투리 아닌가요? 뜨신 물. 따뜻한 물도 아니고. 뜨신 물. 언발에 뜨신 물. 아, 결국 뜻은? 뭐, 녹인다겠죠, 뭐. 차가운 세상일수록 따뜻하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뜨신 물이 될 수 있다. 왜 나영석의 남자인지 알겠네. 네? 채울게 많아. 자, 우리 진욱은 언발에 바람 분다. 언발에 바람 분다. 약간 풍풍. 어떤 뜻이에요? 뭐 뭔가 속담 같은데? 오.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좀 멋있어 보여. 이게 정답. 이게 정답이. 뭔가 좀 멋있어 보여. 약간. 아, 민호가 진욱한테 약간 밀리는데. 어, 내 자리가 위협당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삼무개를 뜨고 겹치는데. 형 안 돼. 자 나왔습니다. 자 정답 갑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언발에 오줌내기. 임기응변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뜨거운 물 대신에 네, 오줌이라도 해가지고 반대로요? 녹여야겠다. 그래서 아~ 녹이자. 아 우리 저 승훈이는 거의 속담사네. 에이야. 자 이번에는 그러면 What? 찾아서 오늘 한 글자씩 써볼게요. 아~ 한 글자씩. 유무무한 이런 건가? 그지 그지. 유무무한 이런 건가? 그지 그지. 유무무한 알아요? 아 이거 너무 다 쉽네. 자 일단 제가 먼저 갈게요.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등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등 사람의 온갖 감정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아, 여기서 또 출발 네. 하나 둘 셋 한 자리에서 보죠 히노에라 아, 너무 잘하셨다
그거 알아? 니네 되게 이번에 당당했던 거. 되게 이번에 당당했던 거. 창피해. 너 시험관에서 엄청 당당해. 박자 맞어요? 어, 야. 칼막인데 칼과. 습관적으로. 야. 자. 이거 사실 다 굉장히 쉬워요. 쉬워, 이거. 자.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아무런 짓도 하지 않고 세월만 헛되이 그냥 보낸다는 뜻의 사자성어. 세월만 헛되이 그냥 보낸다는 뜻의 사자성어. Doesn't that mean inertia?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월만 그냥 늘 보내는 거야. 당연히 그냥 이거 사자성어인가? 어, 이거 사자성어. 사자성어. 뭐지?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저한테 별명 붙여주셨던. 아, 어 그래요? 아. 엄청 멋있는 척 하나 없어. 엄청 멋있는 척이야. 와, 쟤 뭐야. 쟤 죽어 있는 것 같아. 아, 송곳에, 송곳에. 허송세월이야, 허송세월. 허송세월. 그런 별명을 붙여주세요. 동훈이 형이 저한테 별명. 진영, 진영, 진영 받았어요? 진영 형 받았어요? 진영 형, 진영 형 받았어요? 진영 형 받았어요? 떴어? 진영 형, 진영 맞아. 왜 이렇게 진영 형, 진영 형 받았으면 돼. 한 글자만 썼어. 하나, 둘, 셋, 내려갑니다. 시작. 허! 하나, 둘, 셋, 내려갑니다. 시작. 허! 허규! 허규! 허! 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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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 쓴 거 맞아요? 근. 근? 허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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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긋 세월. 허송세월이죠. 허송세월. 아~ 이거 뭐예요?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삐긋삐긋? 사자성어는 아닌데. 어긋난 삶 이런 거 얘기한다? 네? 느긋느긋. 느긋느긋. 느긋느긋? 느긋느긋. 야, 지금 민호하고 진우랑 이 캐릭터가 겹쳐요. 캐릭터 겹치면 안 되는데. 예. 네. 너 해, 너. 여기서 가지 마. 너 해. 아니, 이미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겹쳐. 야, 빨리 정리해, 캐릭터. 아니, 나 안 해. 민호야. 계속하고 있잖아, 지금. 나 이제 몰라도 그렇게. 내가 보니까 나피디님이 이제 슥 바꾸고 계셨다. 아니, 사실 어제 회식했는데 살짝 야, 불안했거든요. 신선이 이제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 진우 형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나피디님. 신선이 진우 형 가는 거 아니야? 슥 바뀌겠어. 아니야. 야, 오늘 이렇게 민호하고 함께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아, 2년 7개월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좀 앞으로 좀 자주 좀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잘 찾아오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사장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그 예능 정말 주간 아이돌, 우리 도니코니가 민호를 살렸구나라는 또 생각이. 또 비긴다. 네. 정말 이 저비용 고효율 방송 정말 이 주간 아이돌 밖에 없구나. 우리 PD님이 위너를 많이 생각해서 또 위너만 단독으로 불러주시고 굉장히 감사하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만 비벼라, 그만 비벼. 오늘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 만들어주신 도니코니와 제작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 위너였습니다. So, that's Weekly Idol with Winner, episode 301. If you guys want us to watch any more Weekly Idol with Winner, let us know down below. But what will be next for Winner will be music. We got to get back into some music for Winner. We don't know too much. We heard some tracks here that we didn't even know. So, you know, that just shows me that we're lacking in the music department with Winner. So, you guys let us know what's next song-wise for Winner.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critiquing with us. Don't forget to click, click, and we'll catch y'all on the next one. You stay classy. Critic out. Shout out.